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우리 또 기사로서 이렇게 푹 빠지게 하는 분이 여기 네. 나오셨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서 네. 오세요. 저는 기사로 푹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왜 푹 빠져요? 올라야지. 아, 빠지는 그 네, 빠지는 아무래도 게 아니에요. 저 나올 때마다 빠진다고 하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사로 확 오르게 하는 분입니다. 아우, 저는 푹 빠지거나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 다 되신 것 같아요. 아유, 무섭습니다. 발칙한 경제. 네. 채널 잘 되고 있죠, 지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아, 지난주에 유럽에서 FIFO 55라고 해서 네. 55%에 맞추는 정책 제안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예. 있었던 일인데 이게 사실 제가 되게 그 전에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제가 그 자동차 쪽, 그 친환경 자동차 쪽 취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발표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기다렸어요. 이게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친환경차 관련 정책을 아예 체질부터 바꿔야 될 수 있다. 근데 물론 그 전에 얘기는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날 발표를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그 친환경차 전환을 조금 느리게 보수적으로 봤던 자동차 회사들은 정말 치명적인 그러니까요. 전략 그 변화를 좀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FIFO 55 관련한 얘기에서 자동차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이제 정책 관련한 얘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FIFO 55, 그러니까 55 정책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근데 55 정책은 그 10년 후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는 계획입니다. 네. 이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에서의 목표인데 사실 2050년 목표는 지금 사람들이나 기업들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언하는 건 쉬워요. 네. 2050년 우리가 넷째로 하겠다라는 건 쉬운데 그 50년이면 아직 30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임기 때 나는 없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네, 그런 게 있어서 최근에 들었던 좀 약간 무책임한 얘기긴 한데 뭐 ESG라든지 2050 넷째로라든지 그러면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뭐 자기 때 있을 일이 아니니까. 아니, 치즈 좋아 해봐. 네. 나는 관계 없어 이런 거. 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반대를 하려면은 네. 뭔가 되게 정교한 자기 논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내가 왜 반대하는지. 근데 그런 거 짜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찬성하는 거예요. 네. 해 좋아 좋아 하 오케이 오케이. 뭐 어차피 2050년인데 네. 그래서 찬성하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무서운 거는 2030년 목표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2030년 목표는 10년 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우리나라도 2030년 목표를 제시를 해야 돼요. 아, 올해 하반기에? 예, 그게 다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다 했어요. 2030년 목표를 우리가 하반기에 제시를 하겠다고. 근데 제가 그 요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그거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좀 몇 군데에서가 좀 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신문에 조금 나왔었는데 그 스터디하는 안,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뭐 2050년 목표 아니긴 하지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050년 건데도? 그러니까 2050년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네. 어느 정도로 변해야 되느냐라고 네. 보면은 아직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이제 그게 확정안이 아니고 그냥 뭐 검토안, 그러니까 뭐 스터디하고 있는 안, 기초 자료 뭐 이 정도다라고 이제 해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냥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숫자가 정확한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서도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들은 대로 건너서 얘기하면은? 들은 얘기를 해드리면은 태양광 패널을 80만 헥타르를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로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네. 80만 헥타르. 여의도 몇 개로 갑니까? 아니면 축구장으로 갑니까? 우리나라 논. 우리나라 논으로 비교해요? 네. 논으로 볼 때. 전체. 우리나라 논 전체를 덮어야 80만 헥타르. 우리나라 논 전체가 80만 헥타르 정도 된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농지에 노래다방 깔지는 않겠죠. 뭐 건물 위에도 깔고 여기저기 깔 텐데 그 정도 규모로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도 뭐 산 같은 데도 엄청 했던데. 그게 잘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혹시 지금 어느 수준인지는 대충 지금은 있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4%에서 5% 네.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거의 한 60에서 7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넷제로 얘기가 정말 무시무시해요. 네, 근데 네. NDC는 이제 2030년 목표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확정되진 않았지만 와,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산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풍력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야, 이게 10년 안에 그런 게 가능해? 라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후 얘기니까 네. 일단 온실가스 배출제 배출권 거래제의 변화가 생겼는데 일단 EU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05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24%를 감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5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위를 올리겠다는 거고 네.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발전 공장 자동차 비행기 하운 해운 이런 데 막 좀 빼주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도입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한테는 좀 체감이 덜 되지만 해운 업계가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이따 설명드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소 국경세라는 거 있잖아요. 네. 탄소 국경세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게 하면 WTO에 위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관세를 바꾸는 거는 상대국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관세를 매겨서 하는 거는 자유무역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게 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이 탄소국경세가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그 뒤에 들어가는 탄소배출권 거래세 그러니까 테슬라가 팔아서 이익 내는 그거 사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크레딧으로 서로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예를 들면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더 있는 데는 배출권 등을 팔고 없는 데는 배출권을 사고 뭐 이런 네네. 식인데 일단 해운이 들어왔다는 건 참 인상적인 부분이 그 아까 그 55% 그 제도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우리 다 같이 55kg로 맞춘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사실 날씬하거나 아니면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55kg를 할 때 별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성인 남성들 보고 55kg를 맞추라 그러면 아 저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린 뼈 무게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뼈를 깎아야 돼? 그러니까 해운이 대표적으로 그런 데였던 거예요. 해운? 네. 해운은 워낙 배 등치가 크니까 이거를 좀 탄소를 줄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온실가스 거래제에서 좀 빼줬습니다. 파리기후 네. 협정할 때. 근데 이번에 이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전체 탄소 배출 중에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유 뭐 2%까지 이게 안 되는 애를 뭐 100kg 넘는 애를 어떻게 55kg를 만드냐. 2%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빼줬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쭉 써다 보니까 이게 해운만 안 줄이고 다른 부분들을 확 줄여버리니까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올라오는 거예요. 줄여놓고 보니까. 예. 그리고 네. 이제 해운이 전 세계 무역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를 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국제해사기구는 이거보다는 훨씬 조금 느슨한 안을 가지고 있는데 2050년까지 다른 데는 다 넷제로 한다 그러잖아요. 네. 해운은 50% 줄이는 공격적 자기들 딴에는 공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2050년까지? 네, 이게 50% 줄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탄소 규제도 컨테이너와 LNG는 이제 신조선 새로 지은 것부터는 2030년부터 30%, 탱커 벌크는 2025년 30%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해운에서 작년에 조금 줄긴 줄었는데 그게 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안 가서 그렇지 지금 대안으로서의 어떤 그 전기차 같은 게 없어요. 배에는 LNG 추진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LNG 추진선?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간 단계에 수소 추진선. 그러니까 수소 추진선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선이나 암모니아 아니면 배터리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로 과연 그 큰 등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은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범선 어때요? 범선이요?
죄송합니다. 범선 타고서 우리가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려면 다시 바이킹이야? 그래서 네. 이제 하는 얘기가 이번에 그 55 정책에도 네. 그 세 번째 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세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이 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제 해운이 어느 정도로 잘 안 돼 있냐면은 포세이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포세이돈? 네, 포세이돈 원칙. 네. 이게 그 금융사들이 이제 글로벌 회사 포럼하고 같이 그 항만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다음에 대출을 안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배를 지으려면은 그 돈을 많이 빌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제 포세이돈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15개, 지금은 20개가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15개가 해보니까 포세이돈 원칙에 따라서 좀 하고 있는 데가 3곳밖에 안 된다. 그냥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야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굳이 투자 기회를 찾아본다면 LNG 운반선을 비롯해서 이제 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선박을 그래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조선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 같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국 선급과 함께 수소 선박 국제 표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 말고 국제 표준.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은 세계 최초의 기술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입장은 사실 선사는 별로 없잖아요. 해운사가 이제 HMM하고 조그만 거 몇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운사들이 이런 환경 규제를 받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해운 쪽에서 피해 보는 거는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이게 되면 조선은 좋다. 조선은 진짜 큰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테슬라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는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항공업계도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항공업도 이제 비행기가 갈 때 이거를 그렇죠. 친환경 연료로 갈 수가 있는 게 없는데 여기도 정말 미미하게 2030년까지 항공 연료를 5% 정도만 혼합을 해서 써라. 지금 제트유에다가 다른 거 좀 친환경 연료랑 5% 정도만 섞어서 쓰라는 증언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보잉이라든지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는 뭐 보잉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비행기 100% 지속 가능 연료로 비행하겠다. 그리고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번 조치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만 맞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 유럽연합에서 같이 하자. 이걸 할 때 우리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다른 데들도 좀 같이 때려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컴펜세이드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이 손님들이 그 비행기를 타면은 이걸 보면서 내가 탄소를 얼마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내가 환경을 생각해서 탄소를 좀 줄이고 싶은데요라고 해서 이렇게 뭐를 돈을 더 내면은 네. 그럼 당신의 돈은 지금 나무를 몇 그루 심는데 쓰일 겁니다. 뭐 재생에너지를 쓰는 데 더 쓰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기업들의 그 비즈니스 뭐라 그러죠? 출장, 해외 출장 네. 갈 때 이거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까지 점검을 하냐면은 스코프 1, 2, 3가 있는데 한 스코프 3 정도까지 보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직원들의 통근 버스에서 탄소가 얼마 나왔느냐 이것도 그 기업의 탄소 배출에 포함이 돼요. 그럼 출장 때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갔으면은 그것도 탄소에 포함이 된다. 그럼 점심 시간에 탄산음료 마시는 거는 탄소랑 탄산은 틀렸니? 근데 그거 다르진 않습니다. 아 그래? 근데 탄산음료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뭐 트름 하고 나면 그럼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름까지는 안 하겠지만 트름 몇 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탄소가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네. 우리가 지금 그 화석 연료를 쓰는 거에 대안으로 CCU, CCS 그래서 CCUS가 있는데 네. CCS는 잡아서 가두는 거고. CCU는 잡아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 탄소를. 아. 근데 U에서 많이 쓰인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제일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드라이 아이스거든요. 네, 네. 드라이 아이스 지금 그, 저, 배스킨라빈스 가면은 네, 네. 많이 안 넣어주는 거 아시죠? 많이 안 넣어줘요? 예. 그게 일단 드라이 아이스 가격이 올라서도 그렇고, 네. 이게 드라이 아이스가 날아가잖아요. 그 탄소 그 이산화탄소죠 그게. 네, 이산화탄소로 얼린 건데 네. 이게 날아가면은 캡처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다시 잡아야 돼 걔를. 잡아야 돼요. 그래갖고 사용하려면은 카본 완전히 블랙 카본으로 탄소 덩어리 검은색으로 만들어가지고 재활용을 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CCUS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석유 관련한
화석연료 관련하는 회사들이 네. 자기네들은 지금 있는 가스 쓰면서 CCS 하겠다, 네. CCUS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경제성 있는 CCUS를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좀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나왔던 얘기 중에 뭐 철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친환경 그 모빌리티는 KTX죠. 아, 그 전기로 가는 거죠? 전기로 가니까 거기는 지금 KTX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전기가 뭐 화석연료인데. 아, 그거는 기차 회사들 사정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전기 회사 사정이고. 그러니까 발전 회사에서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건물에는 이제 사실 별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이 됐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뭘 하려면은 탄소국경 조정이나 온실가스 배출 그걸로 돈을 확 땡겨가지고 네. 전환에다가 되게 많은 비용을 쓰는데. 건설하고 그러니까 건물하고 교통은 일반 서민들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건물 난방비라든지 휘발유 요금이 오르면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출권 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은 기금들은 이쪽으로 좀 쓰겠다는 것이 어떤 유럽연합의 어떤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충전소 같은 거 엄청 짓더라고요. 네, 이 충전소 얘기를 좀 충전소 얘기는 제가 자동차 얘기 드리면서 좀 드릴게요. 탄소국경 메커니즘이 도입이 되는데 이건 아까 전에 왜 도입되는지 말씀드렸고 일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많진 않아요. 철강 정도가 조금 있고 철강, 알루미늄 좀 있고 뭐 품목별로 보면 시멘트는 터키가 37%를 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 네. 네. 그리고 비료는 러시아가 36%, 철강은 중국이 14%, 알루미늄 노르웨이가 18%입니다. 여기서 탁수는 국경 조정으로 5개 업계가 낼 돈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돈 걷어서 아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 내야 될까? 그러면 23년부터는 우리가 배출량을 얼마 냈는지를 유럽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3년 동안은 봐줘요. 3년 네. 동안은 봐주는데 2026년부터 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유럽연합의 철강화 수출재가 한 221만 톤, 한 1조 7천억 원 규모인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금속재에서 약 한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그러니까 배출권을 사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관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7% 정도 관세가 더 부과된다라고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추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건 제가 따로 취재를 했던 건데 좀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것도 왠지 자동차 회사가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굳이 그 무거운 철강을 뭐하러 유럽까지 보내겠어요. 이게 유럽에도 지금 뭐 아르셀로미탈 같은 큰 회사들 있잖아요. 네. 자동차용 강판. 그러니까 유럽에 현대차 체코 공장, 네. 터키 공장, 기아차 슬로베니아 공장, 슬로바키아 공장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쓰는 자동차용 강판이 한국에서 나가요. 현대제철. 현대제철, 포스코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여기다가 탄소 배출권 거래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된다. 사실상의 관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격 전가를 해 버리면은 자동차 회사가 원자재 가격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건 뭐 현대자동차만 그럴까요? 뭐 다 그렇겠지. 근데 그 안에서는 그 안에 그 탄소 국경 조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중국 철강을 쓰는 사람이나 이런 데는 조금 타격을 입게 될 건데 그 안에서 쓰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될 거고 어쨌든 철강제에 대한 부과되는 이 세금이 사실상의 세금이 철강제 그러니까 철강 회사와 자동차 회사의 어떤 그 협상력에 따라서 그 부담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교통 분야는 일단 배출가스 기준이 좀 강화가 되는데 2030년 모든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65%로 낮추고 2035년에는 0%가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내연기관만 달려있는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국가별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연기관만 못 쓰게 한다라는 얘기는 하이브리드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연 기관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035년으로 정한 이유는 자동차는 사면 한 15년은 쓴다는 거죠. 네. 그럼 발전회사 같은 경우는 발전 바꿔버리면 되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순간 요이 땅에서 오늘부터 못 합니다. 이렇게 안 돼요. 그럼 국가가 그걸 강제로 잡아다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15년은 타야 되니까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2035년부터는 안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 정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가이드가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회사는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유럽에서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에도 2030년에는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그 도요타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전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한 70% 정도? 를 도요타가 팔고 있거든요. 네. 일본 회사 포함하면 거의 80% 후반 90%까지 돼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지금까지도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 2030년에도 한 30% 이상 비중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팔릴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전기차를 아직까지 한 대도 출시하지 않은 자동차 회사잖아요. 네. 근데 2035년 이걸 딱 나오고 나니까 이거는 우리도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처음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건 제가 따로 취재한 얘기인데 트럭 분야 이제 상용차 분야 네네네. 이게 우리가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소 트럭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유럽을 중심으로 트럭 회사들이 전기 트럭들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충전식 전기요? 예.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도가 높아서 안 될 거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계획들을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와서 트럭을 만들겠다라고 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 배터리로라도 트럭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네.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검증되고 쉬운 방법이니까 예. 무게는 뭐 더 때려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무게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이악트로스 그 다임러 같은 경우가 내놓은 트럭이 200km밖에 못 가요. 그럼 뭐 상용으로서 의미가 별로. 충전소 많이 만들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근데 이거 충전하는데도 시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상용차로서 200km짜리 트럭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대응을 단기에 대응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소 올 때까지 기다려 그냥. 감떨어지기 기다리는 건 안 되겠다. 그냥 어쨌든 하자. 예. 예. 그러면서 트럭 분야의 배터리들의 공세가 굉장히 좀 세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용차의 통폐합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카니아나 뭐 저기 그 폭스바겐 그룹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네 트럭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트라톤 그룹을 만들고 만 있잖아. 만. 만도 거기 트라톤 그룹에도 네.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임러의 트럭 분야와 그 볼보의 트럭 분야가 둘이 합쳐져서 세센트릭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고 아... 그리고 일본에도 히노 도요타의 자회사인 히노 상용차와 그 이스지라는 대형 트럭 만드는 회사와 도요타가 네. 셋이 합쳐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폐합을 하는 방식으로 야 우리가 지금 혼자 대응해서 지금 이게 할 문제가 그러네.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료전지가 되기까지 기다릴 시간 없다. 트럭이라도 빨리빨리 만들자. 그러면서 지금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그래도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우리가 제일 앞서 있었기 때문에 수소 트럭 분야는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친환경 트럭 분야에서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들이 너무나 당겨지는 바람에 그 트럭 상용 부분도 이게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배터리 부분이 그 배터리 셀도 셀이지만 지금 다 유럽이나 지금 미국이나 여기서 자기네 자체 셀 제조를 키우겠다라고 엄청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셀 제조를 하겠다는 회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유럽 거를 보는데 이미 지금 유럽과 영국에서 얘네 요새 표현을 이제 유럽과 영국에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브렉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미 38개의 배터리 셀 기계 팩토리가 건설 중이거나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2025년까지 중국, 일본, 한국에서 수입되는 배터리 셀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EU 차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이름도 베르코어, 브리티시 볼트, 아탈 볼트, 바스키 볼트, 플레이어 한 번도 다 못 들어본 이름이시죠. 이게 지금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셀 공장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이름이에요. 다 스타트업입니다. 그럼 진짜 검증된 이런 대단한 회사들이 없어요. 근데 네. 유럽연합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제조사들을 막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물론 우리나라 배터리 셀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헝가리로부터 12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어요. 이거 EU 승인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난 건데 지난주에 난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한 1조 정도 투자를 해서 한 10기가와트시 공장 이 공장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헝가리 정부가 그럼 우리가 지원금 줄게요. 우리가 허락 받아드릴게요. EU 기금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가서 허락 받아들게요. 그래서 검토해서 한 10개월 만에 지급 승인을 받았는데 역대 EU 기금 갖다 쓴 거 기준으로 제일 빨리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EU 가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원금 많이 줍니다. 네, 네. 근데 그 과정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셀을 또 자체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배터리 제조 분야는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서 이게 자국들을 키울 수 있게 되면 좀 빨리빨리 정신을 해서 하게 되면은 가능한데 소재라든지 장비 쪽은 그렇게 빨리빨리 정신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되게 잘 알잖아요. 우리가 빨리빨리 제조 분야에서는 정말 세계 탑 레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줬던 것들이 느릿느릿한 것에 세계 1등인 일본이 우리나라 여기다 소재하고 장비를 많이 대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셀 제조를 쟤네가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 기술이 오히려 더 빛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거 지난, 투자할 때도 잘 한번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LG화학이 지난주에 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LG화학은 이제 더 이상 배터리 셀 제조사가 아니게 될 거예요. 네. 에너지 솔루션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럼 너네는 뭐 하는 회사냐? 그랬더니 우리는 배터리 그 소재 회사다. 그러면서 한 지금 이미 인수합병, 합작법인 설립, 전략적 투자, 그러니까 뭔가 굵직굵직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검토 사안이 지금 30개가 넘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한 6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소재 회사들이 지금 돈 엄청 땡겨갖고 증설 계획들 짜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은 10배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되게 안 좋겠지만 이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생산 캐파가 10배씩 가게 된다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양극재 한 6만 톤 정도 하는 거를 한 2026년 7배 정도까지 늘리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재 수급을 위해서 광산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제가 재밌었던 포인트가 CNT 도전제가 있거든요. 네. 이거 소재 얘기 되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CNT 도전제가 들어가면은 카본 블랙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10% 정도 덜 넣어도 된대요. 덜 도전제를 덜 넣어도 되는데 덜 넣어도 되면 그만큼 양극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양극재를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차량의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CNT를 저 탄소 나노 튜브예요. 네. 근데 그리고 음극에다가 넣게 되면은 실리콘의 팽창을 이렇게 덜 나타나게 하면서 음극에 실리콘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해줘서 늘리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CNT 규모를 올해 1700톤에서 2025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는 2011년부터 CNT 관련한 특허를 한 280여 건 정도를 LG화학이 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걸 한다는 건데 여기서 3프로TV 한 작년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이 네. 마법의 가루 세 가지에 대한 리포트 나오고 3프로에서 네.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 캐파를 막 증설을 하면서 첨가제가 사실 그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네네. 그 기업의 포트폴리오에서 그 비중이 작았어요. 그 독점적이고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이제 작았는데 캐파 증설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주력 모델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CNT 했던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 작년에 7,000원에서 5만 원 갔거든요. 그럼 거의 뭐 몇 배예요? 이게 800% 주가 이렇게 네. 갔어요. 네. 그런 분야들을 LG 화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려고 지금 계획에 설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LG 화학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 SK 그룹 내에 파이낸셜 스토리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금 배터리 관련 회사들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터리 제조, 셀 제조라는 캡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소재가 비즈니스 할 때는 초기 시장은 굉장히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딱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LG화학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화학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갖다 낼 때
다 하겠다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 내고 뭐 배터리 셀 제조 관련한 뭐 거기에 뭐 소재를 하는 부분들, 장비를 하는 부분들, 아니면 이거를 다 하고 나서 배터리 리스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면 리스 사업을 갖고 와서 이거를 우리가 뭐 재사용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면 물질 분해를 하겠다는 거, 물질 분해하는 걸 다시 소재로 가져가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그 계열사에게 다 갖다 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모든 계열사가 중복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계열사가 똑같은 안을 냈으니까 네네네.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다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럼 이게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네. 그 계열사별로 그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 회사는 어떤 소재라는구나, 이 회사는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배터리 셀이라는 캡티브를 갖고 있는 쪽에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두 회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인데 이 지배구조 개편 문제, 이 자회사 떼어내는 거 네, 분할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이렇게 떼어내서 자금 조달 많이 해서 캐파 증설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그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다는. 왜냐하면 소재사들은 지금 되게 많이 잘 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그 유럽연합의 그것도 보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부분들이 좀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터리 분야가 뭐 당연히 커질 거는 누구나 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 속도나 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군요. 우리가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네. 지금은 이제 그 키우기 위해서 설비 투자가 확실히 그러니까 돈이 일단 들어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야 전체 자동차가 몇 대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전기차가 바뀌면 배터리가 얼마 필요하니까 이 정도로 시장이 커질 거야라고 추정을 했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 팔 수 있으니까 돈을 이만큼 집어넣어서 몇 년도부터 이만큼을 만들어서 팔 거야라는 것으로 계획이 굉장히 구체화돼 있고 아 이거 하나만 좀 재밌게 충전소 얘기 안 해요? 아 충전소가 60 빼먹었네. 60km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하나씩 만들고 큰 뉴스인데, 네. 예, 그리고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전소 관련한 비즈니스들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수소가 150km마다 하나씩 한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깜짝 놀랄 만한 뉴스죠. 예. 전기차 60km에 수소 150km니까 예. 비율적으로 하면 전기차 저 뭡니까? 2.5배. 2.5배 두 개 반 만들 때 수소도 하나씩 만든다는 거잖아. 예. 그러면 전기차 두 대 반 동안 수소차 한 대 나온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 계획들이 이번에 얘기는 안 나왔는데 수소 관련한 정책들을 보면 그 많은 수소를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수소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수소 얘기는 따로 한번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고. 싶었던 건 아까 제가 막 줄줄이 읊어드렸던 그 유럽의 배터리 셀 제조하겠다는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 누구랑 일하는지 보면 다 한국 회사들하고 일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수소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이죠 아마 네. 이한나 연구원과 함께 저희가 또 저녁 방송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역시 또 우리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채널은 잘 되고 있으시죠? 예, 발치강 교재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나중에 발치강 교재 해드릴게요라고 해놓고 가서 안 하면은 어휴 엄청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약속은 지키십시오. 네. 자, 또 권순우 기자님 발치강 경제도 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염승환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